원주시가 기업도시 내 어린이집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가정 어린이집 인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. 대상은 롯데캐슬 1, 2차 각 5곳과 호반베르디움 1, 2, 3차 각 3곳, 라온프라이빗 3곳과 이지더원 1차 4곳 등 7개 공동주택 내 26곳이며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원주시청 보육아동과에 접수하면 됩니다. 현재 기업도시에는 가정 어린이집 한 곳과 민관 어린이집 6곳이 운영 중이며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6곳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.